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안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소화요령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설명하게 될 텐데요. 먼저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아마 그동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듣고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여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제가 봐왔고, 또 이러한 소화기 사용 방법은 반복, 거듭 반복하여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화기는 복도에 있고 화재는 사무실에서 났습니다. 그럼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당연히 사무실로 가서 이런 화재에 진압을 해야 될 텐데,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그곳에서 어떤 안전핀을 제거하거나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요. 먼저 소화기 사용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가장 먼저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옮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불쪽을 향해 다가갈 때 어디까지 다가가야 되느냐, 이건 화재의 어떤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1m에서 2m 사이에 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점을 향해 손잡이를 움켜쥐면 분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분말을 골고루 뿌리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화재 현장을 수없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분말 소화약제가 복도에서부터 멀리 뿌려져서 화재 현장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복도에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현장으로 가지고 오다가 약을 다 뿌리는 이런 결과를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소화기를 옮겨서 그곳에서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펴고 옮겨져서 약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화기를 이렇게 설명으로 해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직접 타고 넘어지고 해봐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이지, 자전거를 책상에 앉아서 잘 탈 수는 없습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을 해봐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보는 훈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광주시에는 오치동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에 가면은 이런 소화기를 무료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는데요. 이건 물론 비용도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예약을 하시고 찾아가서 그곳에 훈련을 해보시면 아마 유사시에 소화기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적극 권해봅니다. 예, 다음은 소화기 사용 방법,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가 잘라봤습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 네, 잘 보셨습니까?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인간의 판단 능력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화재가 나면 판단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신고라든가 또는 이런 간단한 소화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화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제가 잠깐 소화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화기에는 이렇게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압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상이라면 이 소화기의 지시압력계가 녹색을 지시하고 있어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노란색을 가리키고 있다면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사용 연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기도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소화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은 생활 어떤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분리 수거 장소에 버리시면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그 웹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웹이 있는데 그 웹의 이름이 여기로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로를 검색하셔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매우 편리한데요. 그 웹 상태에서 결제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를 분말 소화기에 부착을 해서 분리 장소에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폐기 처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10년이 넘은 그런 소화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된 경우에는 보통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인원은 두 명이 필요로 합니다만 뭐 불가피하게 한 명이 있는 경우에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지금 소화전 함이 있습니다. 이 소화전 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도에 있다는 것이죠. 저런 소화전 함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전 함에 문을 엽니다. 일단 문을 열면 그림과 같이
저렇게 호수가 걸려 있고 끝에 노줄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 노줄을 잡고 이 노줄을 잡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경우에 호수가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맨 앞서간 사람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소화전 함에 있는 이 밸브,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틀어서 소화수가 나가면 그 사람이 앞으로 다가가서 둘이 같이 합동으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 이 호수를 갖고 화재 현장에 간 다음에 밸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끝에 노줄에 있는 이 노줄을 열었다, 개방했다, 폐쇄했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폐쇄한 상태에서 이 안에 소화전 안에 있는 밸브를 연 다음에 그러면 물이 통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노줄의 끝부분을 열어서 화재를 진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혼자 하기 때문에 반동력이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혼자 잡아도 그 반동력이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혹시 여자분이나 노약자분께서는 혼자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각 실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고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은 그 명칭에서도 아마 유추가 되겠습니다만 단독으로 감지기가 설치된다. 그래서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별도 어떤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고 그 감지기 안에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매우 유용하게 경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각 구획된 세대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최소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방법을 제가 지금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독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이걸 이게 이제 기판이고 이게 몸체인데 기판을 이렇게 돌리면 분리가 되는 거고 이 경우 이 기판을 먼저 이렇게 천정에 볼트를 이용해서 천정에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보시는데 제가 이쪽으로 약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설치 이게 부착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조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이걸 장착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천정에 부착되면 아주 유용한 그런 게 되고 또 화재 시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이걸 실험을 하게 되면 약간 소음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어떤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좀 벗어서 소리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버튼, 이게 시험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걸 잡아당기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알리게 됩니다. 제가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잡아당겨서 났기 때문에 한번 이런 소리가 나고 계속 잡아당긴 상태가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소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독 경보용 감지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원이 필요 없고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건전지는 여기에 아주 조그만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전지입니다. 근데 이 건전지는 한번 설치를 하시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이 건전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통째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10년이 된 주기에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년이 돼서 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여기에서 건전지를 교체해 달라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건전지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저게 매우 유용하게 경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미리 알려져서 이렇게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사례는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게 없다면 꼭 설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에 대한 사항인데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점이 왜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건축 당시에 소방법에 의해서 이런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하고 이런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신규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런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사용 승인이 나기 때문에 최근 짓는 이런 주택에는 이런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은 이런 단독경보용 감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보가 울리면 집안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끌 수 있는 정도의 불이거나 그러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당연히 먼저 진압을 해야 되고요. 화재의 규모가 끌 수 없거나 또는 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정도의 화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대피를 하시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를 해야 될 장소는 궁극적으로 피난층, 즉 1층으로 대피하는 게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비상방송시설이 있어서 그 화재의 안내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안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될 수 있겠죠. 왜? 화재에 의해서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최상층까지 이렇게 굴뚝 모양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원이 차단되고
거기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연기까지 유입이 돼서 어떤 연기 통로가 된다면 매우 위험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도 정지가 되고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층으로 연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가 곤란하다면 왕강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를 해야만 연기가 계단으로 유입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단에 연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대피할 때도 대피가 곤란하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왕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왕강기는 상업용 어떤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복도 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 왕강기 어떤 그 설치된 장소를 눈여겨 봐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상업용 이런 건물에서는 복도 끝에 설치되어 있고 숙박업소에는 각 구획된 실, 그러니까 그 호실마다 이 왕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왕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왕강기를 걸 수 있는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저게 이제 복도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지지대를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 저 왕강기를 걸어서 왕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강기 몸체를 이 부분에 걸어서 지지대를 고정해서 우선 첫 번째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로프, 이게 지금 왕강기인데 이 로프가 지금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프를 창 밖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걸 밖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조금 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걸 밖에 던져서 괜찮은 것인지. 근데 왕강기를 사용할 때는 이걸 밑으로 보니까 밖으로 던지라는 얘기는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려져 있는 이 로프 줄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쭉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른 쪽은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를 가슴에 맞도록 길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조정해서 꽉 조이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왕강기를 밖으로 채운 상태에서 창 밖으로 자신이 나가서 몸을 밖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강기가 서서히 움직여서 아래층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벽을 짚어가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강기 사용법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왕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강기 박스를 개봉합니다. 왕강기를 꺼냅니다. 지대에 왕강기 후프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합니다. 조임 너트를 끝까지 돌려줍니다. 지대를 밖으로 항해합니다. 릴을 밖으로
던집니다. 왕관기 벨트를 잡고 안전고리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왕관기 벨트를 위에서 아래로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꽉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속도 조절기 아래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에는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후 벽을 밀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예,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 이걸 동영상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오치동에, 광주 경우 오치동에 있는 빅골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시면 이런 것까지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왕관기 사용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관기를 사용할 때 이게 반드시 벨트를 가슴에 조이고 그리고 벽을 짚어가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당황해가지고 이걸 가슴에 조이고 벨트를 조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벨트를 손으로 잡고 가슴에 채우지 않고 손으로 잡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잡고 내려가다 놓게 되면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끼우고 맞춰서 그리고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벨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팔의 겨드랑이 이렇게 끼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세 자세를 하게 되면 이 몸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사용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국민안전체험관에 가셔서 한번 타보시면 어떤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위급시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재 안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